짠, 아울렛에 왔습니다. 저희는 오늘 미시간에서 제일 크다는 아울렛에 왔습니다. 11월부터 프리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아마 안정성에 대한 일도 있고 해서 미국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2주 전인 현재 세일 상황과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날의 세일 가격, 그리고 요즘 아마존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열리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나고 그 다음 월요일에 있는 사이버 먼데이의 가격을 앞으로 영상에서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아직 블랙 프라이데이 초보이기 때문에 같이 탐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쇼핑하러 고고! 30%에서 30% 추가. 추가 할인. 추가 세다. 이런 거 괜찮다. 프리스. 그러게. 60 아블에다가 40%. 이거 이쁘다. 라인 이렇게 들어가. 코르테즈. 사인 진짜 써. 맞네. 우리가 그냥 아는 사이에 뭔가 새로운 게 좀 많이 늘어났다. 괜찮은데? 미국의 미국 사람. 메리노. 40에다 20% 엑스트라. 20몇 프라. 뉴 어라이벌이래. 테디베어. 귀엽다. I want. 세일 안 해, 근데. 이 300불이야. 미쳤어. 이거 너무 예쁘다. 사고 싶어. 여기 있다. 작년에 이거 하나씩 사가지고 진짜 입고 있어요. 이거 써가지고 이번엔 이거 사야지. 자주색은 XX라지밖에 없어. 오빠 그 남색 이뻐. 또 24불. 부들부들하니 괜찮아. 재질도 이거 이쁘다. 이거 근데 보니까 엑스트라 7,000원 정도 같은데. 398불. 예쁘다. 398, 50%. 가볍다. 괜찮은데? 헤딩 300불이래. 원래 698불이었어. 이쁘다. 이거봐. 이것도 한번 다 블랙프라이데이를 기다려볼까? 그치? 그때가 종류도 더 많았던 것 같아. 예쁘다. 이거 어머님 샀던 거 아닌가? 보고 싶은 거? 그랬던 거 같은데. 갈색이랑 우리 엄마가 옛날에 봤던 스타일 같은 건 없는데.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 119. 100% 오프 정도?
어제 아울렛은 가서 봤는데 평소보다는 조금 세일을 하는 것 같긴 했는데 물건이 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지? 몰라. 아무튼 어제 느낌은 작년에 비해서는 뭔가 딱히 살 게 없다 싶은 생각? 그래서 어제는 이 맨날 입는 이 교복 후드랑 맨투맨 하나만 사가지고 왔어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서로 땡큐. 이제 지금은 베스트바이로 갑니다. 블랙프라이데이 이거는 UHD TV? NU 6900. 오, 치빈 진짜. 엑살. 엑살. 11 프로는 좋지. 11은 여기. 11 보라색 이쁘던데. 그냥 검은색 같아. 와우, look at this. 우리 이걸로 찍어야겠는데? 엄마 어디가? 99불이네. 어머, 이런 거 좋지 않을까? 이건 다이슨 가격. 요번에 이거 사고 싶었는데 도깨비 방망이. 키친에이드 도깨비 방망이 30불. 이것도 30불밖에 안 하네. 어디가? 에스프레소 벌처 플러스 다. 얘네들은 아직 세일에 안 들어갔어. 50인치? 50인치는 349불. 이거는 43인치. 진짜 싸다. 229불이야. 아, 좋아졌네. 아무튼 구글에 블랙프라이데이 하고 올해 연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그런 블랙프라이데이 때 세일 예고 전단지 같은 것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계획을 해서 그 당일날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베스트바이 직원도 온라인에 전단지가 올라와 있으니 그거를 참고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블랙프라이데이 프리 세일 탐방을 끝냈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때도 한번 가격을 비교하러 와볼게요. 그럼 안녕.